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무엇을 리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이것은 바로 알리바바에서 주문한 물건입니다. 그럼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? 선전시에서 왔네, 센첸시. 신기하다. 주문하고 한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. 짠. 오, 진짜 작다. 짠. 뭐야? 뭔 것 같아? 아, 습도. 샤오미 온도계랑 습도계. 온도계? 같이 있는 거야? 아, 이렇게 조그만지 몰랐잖아. 이 정도 되는 줄 알았지. 아, 그러니까 예쁘고 좋은데? 그럼 보지.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가 보구나. 예쁜데? 이렇게 됐고. 고장난가 보고. 아, 배터리가 없네. 배터리를 사야 되는구나. 배터리를 넣어줬으면 100점을 주려고 했는데. 어? 나 있을 수 있는데? 짜잔. 아, 그거 언제 샀었지? 이거 뭐였지? 기억이 날랑말랑하네. 양반 열을? 여기 23도라고? 습도는? 또 61. 나쁘지 않네? 심플해서 좋다. 하나에 배송을 포함해서 5,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. 그러면 두 개 만 원? 마치 애플 디자인 같은 느낌. 진짜 귀엽다. 이 샤오미 기계의 장점은 폰하고도 연동이 된다는 게 있거든. 이제 나의 개인정보가 이제 중국 열심히 중국으로 하려나겠지? 패스트쇼 형이라고 만들고 애드 디바이스를 누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있고 보니까 체중계도 있어. 우리 체중계 피트니스 관련된 앱은 따로 있는 것 같아. 미핏이라고 있어. 플러그도 있어. 여기서 전원을 껐다 껐다 하나 봐. 이거 꽂고. 신기하다. 진짜. 전구. 자, 그러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이게 뜨죠. 하나가 그럼 얘를 눌러주고 커넥티드 자동으로 그래. 일단 헤드룸 딱 해놓으면 아니 근데 이걸 연동시켜서 굳이 뭘 하는 거지? 하루 중에 온도 변화를 보는 거지 우리가. 이게 또 작고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나오네. 똑같이 똑같이 나오지. 안방 현재 온도 22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샤오미 온도도 22도로 되어 있습니다. 잘 어울리지 않나? 셀리랑도? 이게 하얘니까 이게 누해 보이네. 심플하고 좋네. 먼저 여기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면 베이비 모드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있어. 0세에서 3세에게 가장 좋은 온도랑 습도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. 20도에서 24도, 습도는 45%에서 70%.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와. 색깔이 히스토리를 딱 누르면 온도가 베이비 모드 가이드라인 밑으로 떨어져 색깔이 바뀌고 시간이 밑에 적혀있고 습도는 재밌게도 우리가 가습기를 틀고 자니까 쭉 올라가서 습도가 70까지 올라가. 사실 70은 너무 많지. 아침에 일어나서 가습기를 끄니까 다시 52로 뚝 떨어지고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치로도 보여주고 하루에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, 최저 습도와 최고 습도 이렇게 보여주거든. 5,000원짜리 기계치고는 온도와 습도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건 진짜 좋은 거. 작은 얼굴이 있는데 베이비 모드를 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아. 사실 직관적이잖아.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습도도 45% 이하로 떨어지면 물상으로 바뀌. 얘는 지금 20도가 안 되니까 아니, 화가 나 있어 지금. 삐져 있어. 자, 저희가 샤오미만 리뷰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심심해가지고 하나 더 물건을 리뷰하려고 가졌습니다. 이 물건은 무엇이죠? 샤오미 인척하는 에어리스트. 에어리스트라는 브랜드에서 산 가습기입니다. 사실 제가 유튜브를 전에 이걸로 언박싱 리뷰 영상을 혼자 찍어봤는데 뭐 에어리스트? 자료화면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박스가 좀 아쉬운 게 요즘 중국 업체들도 이런 미끼리한 박스를 잘 안 쓰는데 최소한 박스를 썼으면 어땠을까. 아로마 가습기라는 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아로마를 하나. 홍색 곰 골판지가 좀 아쉽긴 하네요. 바닥에 다 젖어버렸네. 아이고 아리야. 또 쉬운 게 아니요. 한 5만 원도 안 하고 착한 가격이고 1, 2, 3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1.6리터래. 1단계일 때는 1시간에 50cc고 3단계일 때는 1시간에 200cc 나와가지고 1단계로 놓고 틀었을 때는 30시간 정도 쓸 수 있고 3단계 때는 8시간 정도. 사실 소리가 거의 안 나긴 하는데 나는 그래도 잘 때는 조금 신경 쓰이는 본인 코고는 소리 가습기 소리 들리는 소리는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 소리 안 나는 가습기는 없겠지. 뭐 아로마 향을 넣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?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몰랐어. 여기다가 이제 아로마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습기 종류가 초음파식, 그 두 번째로는 가열식, 세 번째로는 기화식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? 초음파식은 우리가 쓰는 요거야. 지직 하면서 물 나오는 거 있지. 세균도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씻어야 된다. 그래서 이 초음파식의 최대 단점은 자주 씻어야 된다. 옮기다가 혹시라도 삐끗하는 순간 물이 다 터지게 되거든. 잠금 기능이 없이 이렇게 탈착식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물이 많이 셀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하단 부분을 씻을 때 물이 전원 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원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좀 주의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씻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만약에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얘 그냥 넣어가지고 식기세척 돌려버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습기 물 채우거나 씻을 때는 싱크대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공간이 넓잖아. 여기가 있을 때서 꿀팁이다. 마치 세트 같네. 거실이 한 몇 평 정도 될까 이게? 7평? 이 조그만한 가습기가 한단으로 틀어놔가지고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46% 한 10% 정도 올라갔죠? 많이 올라갔지? 많이 올라갔지.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도 3단계로 틀면은 꽤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 질문이 있어. 만약에 저 습도계를 저쪽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잖아. 아무래도 좀 달라지긴 하겠지. 근데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쪽에 습도만 해도 그렇지. 10% 정도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지. 그렇지. 53%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한 15% 정도 1시간 만에 습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
59%. 1시간 전보다 한 5%? 6% 정도 올랐죠. 2시간만 돼도 충분히 60%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작지만 아주 강한 녀석이죠. 최고의 가습기는 뭐죠? 빨래 넣으리. 진짜 최고의 가습기는 건조대가 최고의 가습기인가? 가습기가 아니라 빨래를 넣어서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습도는 39%입니다. 습도는 52%.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가습기를 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멀리 있는 커버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가? 천연가습기 1시간째 되는 시점입니다. 지금은 58%. 1시간 만에 습도 60까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몇 퍼센트일 것 같아? 65? 땡. 자, 60%. 아까에서 별로 안 올라. 이 이상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. 천연가습기 대성공입니다. 난 사실 이게 작아가지고는 성능이 좀 딸릴 것 같아가지고 3단계로 안방에서 틀어놨었거든. 근데 이 샤오미 습도계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너무 과습돼 있었던 거야. 아마존 타러 온 줄 알았어. 에버랜드인 줄 알았어. 1단계를 놓고 가습기를 밤 12시쯤에 딱 틀었을 때 시간 지남에 따라 습도가 70%까지 보통 작은 방에서 쓰기에는 이 사이즈도 충분하다. 전혀 부족하지 않다. 그리고 우리는 거실에서 사용할 때도 이걸로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다. 가성비 아주 갑이야. 그치?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있어야 될 것만 딱 있고 쉽고 간결하고 항상 이렇게 웃음 짓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고. 다음에는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서 리뷰를 해보자. 자, 그러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스마일.